20대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총선의 분위기와 투표 현장의 이모저모를 살펴봅니다. 이슬람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나이지리아 아와이 목사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보코하람에 의한 나이지리아의 피해 상황과 무슬림에 대한 선교 전략을 아와이 목사에게 들어봅니다. 최근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하는 통하라 한반도, 대북 제재의 상황에서도 김일성의 생일맞이로 분주한 북한의 분위기를 고려대 남광규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승리와 패배라는 이름은 달라도 어제저녁 많은 분들은 똑같은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발전시켰는가 아니면 후퇴하게 만들었는가의 평가는 이제부터일 텐데요. 그것은 비단 국회의원들만의 몫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일 텐데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봅니다. 시청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4월 14일 목요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던 4.13 총선이 마무리됐는데요. 각 선거구의 분위기와 총선 결과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유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서초구갑 지역구의 이혜훈 당선인 사무실.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은 이혜훈 당선인이 지지자들의 환영 속에 입장합니다. 이혜훈 당선인은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과 함께 개표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남서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혜훈 집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강연 등을 통해 동성애와 이슬람의 문제점은 물론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알려왔습니다. 특히 이 당선인은 20대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차별금지법을 막아낸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건상의 문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처벌하는 법이 통과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비동성애자에 대한 역차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은 통과되는 것이 형평에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 장래에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수원무 지역구의 김진표 당선인 사무실도 축제 분위기입니다. 당선이 확정된을 찾은 선거 사무실에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김진표 당선자를 축하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인 김당선인 역시 동성애와 동성원 합법화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시민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쓸 것이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랄단지 문제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라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 기독교 교인들과 또 정치인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우리 사회기관과 윤리를 지켜나가는 선에서 법체제를 지켜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기독정당 최초로 국회 진입을 노렸던 기독자유당은 정당 투표 지지율 3%의 선을 넘지 못한 2.6%의 정당 득표를 얻는 데 그쳐 원내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기독자유당은 올해 창당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이윤석 현역 의원을 영입하고 동성애와 이슬람, 차별금지법 합법화 반대 등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20대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전국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모두 300석의 인원이 선출된 이번 투표 현장의 이모저모를 강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내 2,248곳을 비롯한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비가 내린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투표하는 거라 좀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이 다음에는 공약 같은 걸 좀 더 자세히 지켜보고 아무래도 20살 대학생이고 20대니까 좀 더 20대에게 많은 공약 좋게 나오는 쪽으로 투표를 할까 합니다. 이날 투표소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33.5cm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용지. 새롭게 창당한 기독자유당을 비롯해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역대 최다인 21곳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더 신중한 모습입니다. 다
당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 정작 그런 정치라든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편중돼 있는 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세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호소했던 후보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그분들의 손잡아 주심에 힘을 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건 간에 저는 우리 주민들한테 큰 빚을 지었고 결과가 좋다면은 제 주민들 잘 모시고 강동의 효자로서 이 강동의 집안을 일으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날 전국 평균 3.7:1의 경쟁을 뚫고 국회에 입성한 후보자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300명. 전국 4,200만 명의 표심을 얻기 위한 13일간의 여정도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유권자들은 또다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대표해 일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정직하게 일해도 성공할 수 있는 세상.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4년 안에 이루어지길 희망해 봅니다. 시청률 뉴스 강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핵 협상 이후 사이드 아부디니 목사를 비롯해 억류돼 있던 미국인 5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란은 92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수감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박해 때문에 이란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Within hours of the prisoner swap, Iran joined the global economy for the first time in decades after the US and EU agreed to lift sanctions following confirmation that the regime had kept its part of a nuclear deal signed last year. And perhaps most important of all, we've achieved this historic progress through diplomacy without resorting to another war in the Middle East. The freed Americans include Washington Post reporter Jason Razian, former US Marine Amir Hekmati, Nosratullah Khosravi, and Matthew Trevithick. George Thomas, CBN News. How many Christians would you say are in prison now in Iran? Thank you. Yeah, it's good to share with our friends on the TV here that there are still 92, at least 92 people who are still in prison for their faith in Iran. Of course, we rejoice at the release of Saeed and Farshid Fatih, who was released in December. But it's really important for us to know that we still have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ho are in prison for their faith in prisons all over Iran. And not Iranian Americans, but our family members, right? They are not Americans. They're Iranians. They love the Lord Jesus Christ. They just want to serve him. They want to be able to worship him and share their faith with people. But they have been imprisoned because of their faith and their commitment to the Lord. And definitely we need to pray for them. Many of them are suffering. Many of them have not been given medical treatment. There's one particular person, Mariam. She's also known as Nassim by some of her friends. She's been in prison since July 2013, and she had a heart condition before prison, but she has not been given the medical treatment that she's needed. She would need even outside prison. And so she has suffered greatly. She was actually given finally almost reluctantly, she was given permission to go to a hospital in November, but is back in prison, and we really, really need to pray for Mariam. And of course, David, over the years, Benami Rani, also a pastor, has suffered in prison. He's had some medical issues. Can you give us an update on him? Well, his situation continues. Many, many people are praying, and the suffering continues for him, for his people who know and love him. And it's just really tragic that after so many years, people like Behnam, like Mariam, and many others are just held simply because they love the Lord Jesus Christ. And finally, David, what can we do beyond prayer to help these believers who are suffering in Iran? Well, beyond prayer, well, I would say that prayer is definitely what they can do. We encourage you to get your churches, not just to pray yourselves, but get
people that you know, your pastors, your home groups, to really intercede, to know that there are, yes, let's rejoice that Saeed, and we do rejoice that Saeed's out, but there are many other people still in prison, to be aware that it is going on, and at the same time, to know that the church in Iran is growing. Because of the persecution, the church grows. Okay, David Yegnazar, we will be praying. Elam Ministries, thank you for joining us. Thank you very much. 최근 나이지리아의 아와이 목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본국에서 일어난 무장 테러단체 보코하람의 기독교 박해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더불어 한국도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목사님에 대한 소개와 이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My name is Reverend Daniel Dogo Awai. I am thankful to God that He has sent me to Korea. I pastored one of the church in northeastern Nigeria, to be specific. The name of that church is Ekwa Good News Church in Patos Kunu, Yobe State. My church in Potoskum really went through a lot of hardship. There was a lot of persecution. In fact, that church has been burned down to ashes about 7 times now by history. Even after the lot of happenings, destruction of the church, members kept on meeting in the church building, in the burned and dilapidated church building to have service as usual. 대표님께 좀 여쭐게요. 이번에 이제 나이지리아 아와이 목사님을 초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셨어요. 순교자의 소리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간단히 좀 듣고 싶고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 순교자의 소리는 전 세계에 한 30여 개 국가에 나가 있고요. 다 한 나라 한 나라마다 다 독립적인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그러한 선교는 뭐냐면 여기 전 세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들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또한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들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핍박이 있으면 다 도망가고 싶거든요. 편안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싸우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몸의 역할을 한 몸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번 해부터 저희가 여기 그 각 지역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지도자들을 모셔서 여기 한국 교회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네,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다 같이 깨어서 핍박받고 있는 국가들의 또 교역자들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북부가 피해 상황이 굉장히 큰 지금 상태인 거죠. As you can see, these are names of members who were either killed or wounded. 86 members who are either killed or wounded. And this is just Patos Kunu area alone. It doesn't cover the whole of the state or the whole of northeastern Nigeria or the whole of northern Nigeria. This is just a small part of northern Nigeria. This happened from the post-election riot in Nigeria. That was during the last election of our president named Goodluck Jonathan, the one before this one that we had last. At the night of that first election riot, about 85% of the churches that we have in Yobe State were destroyed by fire through the handwork of the Islamic militants called Boko Haram and other terrorists. I want to cite example with one of the pastors that was killed night before the Christmas. The name of that pastor is Johannes Sini, a good friend of mine and a very godly man. The members of this so-called Boko Haram extremist group came to his house in the night when he was sleeping together with his entire family. They beheaded him as though they were killing
an animal, and they went and met his members in the church having Christmas Eve, and they shot at them and killed three of them through the use of gun. They caught one and went to bush with him and slaughtered him as though they were killing an animal. And all this took place on the eve of Christmas, and they took about 6 hours doing all this thing with nobody to stop them from doing this kind of thing. It's as if there were no soldiers, there were no policemen in Nigeria.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순간들이 굉장히 또 제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It makes believers to sit up. And then the third benefit of persecution is that it makes believers to be prayerful. It makes believers to study the word of God more than how they have ever studied it. And it makes believers to know that really quite a lot of passages we read in the Bible and a lot of prophecies that we read about in the Bible is true. For Jesus did tell us that they will persecute us. Jesus did tell us that time is coming that when they persecute, they will tell us they are doing God's work. But the joy is that though majority have been killed, though many have sustained injury, though properties worth billions of dollars has been raised down by fire, yet the church is still marching on and the gates of hell cannot prevail. 지금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또 같이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에 이번에 오게 되셨는데 또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Those who were killing in Nigeria, those who go about chasing Christians, before they kill, they use the word in Arabic, Allahu Akbar, Allahu Akbar, before they kill people. And so those people are extremists. And if they are extremists, they claim they are Muslim. So if they claim they are Muslim, so it means that even the Muslims that are coming to Korea, in a future to come, there will be extremists among them. And these extremists are likely going to bring into what we experience in Nigeria to come to bear in your country, Korea also. Anywhere Muslims go, they go also with their religion. And anywhere their number increases, they also go with militants who will want to clear sole owners of that land to inherit the land for Islam. 그렇다면 굉장히 저는 좀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무슬림에 대한 선교 전략을 우리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Please rise up and tell these people about Jesus. It is only through telling these people about the peace and the love that is found in Christ that we are able to stop these terrorists among them from perpetuating all these evils that they are going not only in Nigeria but almost in quite a number of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ttacking people just like that. 네,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 나이지리아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하라 한반도.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어제 오늘 총선 관계로 떠들썩했는데 북한은 태양절이라죠? 예. 태양절이 뭔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태양절이라는 것은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 1912년 4월 15일 날 이제 태어났는데 그 생일을 기념해서 기리는 이제 북한의 명절입니다. 북한에서는 네. 이제 최대 명절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1962년도에 임시 공휴일로 제정되었고 그리고 네. 1968년도부터 이제 법정 공휴일로 공포가 됐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지금처럼 그렇게 국가적인 명절로까지는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 단순하게 그냥 생일 기념 정도 했는데 1974년 4월부터 네. 그때부터 좀 이제 이 최대 명절로 이제 공식화되어졌는데 그 김일성의 생일을 최대 명절로 정한 것은 김정일이 주도해가지고 왜냐하면 74년 네. 1974년이면 이제 김정일이 북한의 2인자로 네. 본격적으로 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이제 절대화시키면서 이제 후계자의 어떤 기반을 닦기 위해 가지고 김일성의 그렇군요.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정했고 그리고 이제 1997년 그러니까 김일성이 사망하고 3년 뒤에 북한의 각 당 국가 기구를 통해 가지고 태양절이라고 하는 네. 이제 공식적인 이제 명절 명칠 갖다 붙이고 네. 또 하나 이때부터 북한의 연호가 주체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2016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가지고 역사 1호로 해가지고 주체 1년에서 그 올해가 주체 105년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북한에 있던 매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 이제 그 오늘 날짜를 네. 주체 105년 그리고 가로치고 이제 뭐 2016년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만큼 이제 우상화를 한 것인데 그래서 이 북한의 태양절은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이고 또 그 다음 명절이 2월 16일 이제 네. 김정일이 태어난 날이죠. 이날은 이제 광명성절이라 그래가지고 광명성절. 예.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국가 명절로서 이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생일이 1월 8일인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공식적인 어떤 공휴일이나 또 명절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나중 되면 또 만들어지겠군요. 아마 올해를 네. 좀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아마 좀 내년부터는 좀 일단은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아무튼 북한의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많은 행사들을 기획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태양절은 북한에서 최고의 명절이기 때문에 이제 이때가 가장 북한에서는 정말 분위기가 좀 이렇게 확 달아오르는데요. 우선 이제 그 4월 15일 정오 자정을 기해 가지고 김정은이 이제 군 당 최고 지도자들 뭐 항병서나 또 이제 김원웅이나 이런 네.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죠. 금수상 태양궁전에 가서 네. 이제 거기가 참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북한 주민들은 15일과 16일 이틀 이제 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이 국기를 개양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행사가 이제 문화행사로서 4월에 봄 친선 예술 축전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한 일주일 정도 쉬었겠는데 이때는 뭐 북한 그 주민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온 그런 그 축가 사절단이 함께 여러 가지 네. 그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그 또 21차 태양절 요리 축전이 또 지난주에 네. 열렸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요리들이 이제 북한 내에서 이제 일종의 요리 경연을 하는 뭐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생일 당일날 네. 저녁 8시부터는 이 대동강을 중심으로 아주 불꽃놀이가 진행되어집니다. 그걸 네. 이제 조선중앙TV에서 생중계를 하거든요. 때까지 보게 되면 이 불꽃놀이는 사실은 이제 그 김정은이 등장하고부터입니다. 2009년. 네. 2009년이면 이제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된 시기인데 네. 그때부터 사실 이제 불꽃놀이가 시작돼서 매년 거르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밖에 이제 뭐 개선문, 평양체육관, 또 인민문화궁전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이 이 김일성 생일 전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네. 거행됩니다. 지금 북한은 핵실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북 경제제 효과가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을 텐데. 이런 행사들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나요? 그렇죠. 뭐 이 행사도 이제 김일성 생일을 축하하는 북한 내에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국제 어떤 사회의 제재하고는 이제 별 연관성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또 비정치적이고 네. 또 많은 경우는 이제 관광
활동 또 민간 활동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는 연관은 없는데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네. 열리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선수들만 이렇게 뽑아가 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일반인들도 참가하게끔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북한에 좀 이렇게 호기심 있는 외국인들이 그 신청을 해가지고 참여하는데 예예 참여하게 되면 이제 그 경비를 내야 되죠. 북한이 네. 이렇게 평양 국제 마라톤을 가지고 일반인에게 이렇게 공개한 것은 그 참가비를 통해 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해마다 그 참가자 수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지금 이제 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근데 뭐 비용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 가지고 이 북한에서 태양절 전후에서 벌어들이는 관광 수입이 네. 북한의 1년 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관광 수입이 많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시기에 이제 외국에서 오는 네.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 대목이군요. 쉽게 말하면. 쉽게 하면 그렇죠. 네. 예. 아, 태양절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건 우상화를 넘어 신격화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우상화, 신격화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이게 정말 우리 용어로 치게 되면 정말 이거 우리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더구나 이제 김일성이 1994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네. 그 시신을 이제 방부 처리해 가지고 지금 이제 태양 궁전에 그대로 그 진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네. 이걸 네. 보게 되면 마치 그 고대 이집트의 그 왕들, 파라오 네. 왕들이 이제 큰 그 무덤을 짓고 그것도 미라로 해가지고 미라. 네. 마치 그 뭐 영원히 살 것처럼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두 부자를 가지고 네.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이건 정말 이건 단순히 그 어떤 지도자를 기리는 걸 떠나가지고 우상하죠. 네. 신격하고 그야말로 그 인간을 가지고 신으로 하는 그래서 사실 이 외부에서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북한의 사회를 가지고 아 저거는 정말 특정한 종교 사회다. 그 종교가 네. 뭐냐 그러면 이제 북한이 주체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체 사상을 가지고 종교로 규정을 한 적이 있어요 영국에서는. 예, 그래서 그 교주가 김일성이고 그 따르는 이제 신도들이 한 북한 주민들 그래서 한 2,400만의 신도를 갖고 있는 세계 8대 종교 중에 하나다. 아, 뭐 이렇게 또 예. 이렇게 영국에서 네. 이제 몇 년 전에 그렇게 또 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그렇군요. 이제 사실 이건 그냥 우상화, 신격화를 넘어서 참 이거는 정말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정말 네. 이거는 그 욕심이죠. 그리고 정말 부질없는 그런 행동이고 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느꼈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가 한 2,400만이 있지만은 2,400만은 정말 아무런 자유도 못 누리고 그야말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냥 통치자 한 사람에게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져 있는 네. 그런 사회가 지금 북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우상화 신격화가 폐지되지 않고서는 북한의 정말 올바른 사회 또 주민들이 이렇게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사회로 변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북한이 변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이런 잘못되어진 우상화 네. 신격화 이것부터 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아, 초기에 김정은이 측근들을 처형하면서 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의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근데 뭐 의미를 크게 둘 수는 없지만 최근 들어서 대외적인 무력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의 군 장악력이 더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군은 이제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군의 최고 그 실력자를 계속 숙청,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몇 년 사이에 한 6명 정도가 그냥 바뀌고 막 그런 상황이 굉장히 벌어져. 굉장히 불안해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군부는 장악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것도 네. 하나 지금 뭐 김정은이 그런 그 일종의 숙청, 처형 뭐 이런 그 정치적인 처벌, 소위 말해서 공포 정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일단은 하나의 그 권력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이제 평가를 되고 있지만은 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모습이 사실은 상당히 그 아직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리더십이 안정화되지는 않았다. 네. 그 불안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신이 그 후계자 또 지도자가 되는데 도움을 주었던 군부 지도자를 가지고 뭐 그 고모부죠. 장성택부터 네. 해가지고 뭐 고모 장성택은 군부 인사는 아니지만은 장성택부터 해가지고 뭐 리용호 장성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군부 지도자를 가지고 이제 처형을 하고 숙종을 하고 말입니다. 또 네. 하나 이제 그 군부 인사 가운데 한 40% 정도를 가지고 또 물갈이를 하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권력 기반을 다졌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 사실 김정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자리를 보존하느냐, 생명을 유지하느냐. 그렇겠죠. 이것이 최대의 관건이기 때문에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북한이 해야 될 게 뭐냐에 대해 가지고 김정은에게 제대로 직언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네. 것이죠.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최근에 네. 그 북한 내에 엘리트들 또 네. 어느 정도 그 중상층 그룹들의 그 탈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난주에는 이제 그 중국의 그 구경 상점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 13명이 네, 집단으로. 집단으로도 탈출해 가지고 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요. 이 사람들은 다 북한에서 상당히 그 성분도 좋고 생활 환경도 좋은 사람이거든요. 또 예전에 또 정찰국 총국의 대자라는 네. 고위 또 군 간부가 또 우리 대한민국으로 또 귀순을 했습니다. 그런 또 그 외에 이제 외교관들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거 보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지금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활이 점점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네. 모습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 어떤 권력 기반이 핵이나 미사일에 의지해 가지고 계속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충성심을 이끌어내기는 좀 한계인 것이 아닌가. 아.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좀 생활이 개선이 있어야 되고 네. 또 김정은이 생활을 개선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구나 국제사회의 이 대북 제재 국면 또 중국과의 사이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어떤 그런 그 권력 기반이 지금 오히려 이제 시험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 지금부터 올 하반기까지 아, 김정은이 그렇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가 봐서는 아마 김정은의 권력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가지고 상당히 그 오래 가지 못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위기 상황으로 예, 보시는 그래서 거네요.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최고 지도자는 그런 걸 가지고 뭐 우격다짐으로 힘으로 자기의 권력 기반을 닦아왔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김정은의 권력이 안정화 되느냐 아니냐 그 아마 기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기로에 서 있는 북한의 모습 진단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처럼 시작한 목요일입니다. 봄철 감기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한 주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